안녕하세요.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5강 연결어에서 명사절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명사절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명사자리에 쓰는 거죠. 명사자리에.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명사자리에 대신 쓴다 했는데 명사자리는 어떤 자리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런 자리에 빈칸이 나오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고 그런 자리에 절이 나온다면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들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대절이 있어요. 특징은 일단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특징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관계에서 관계사절 배웠는데 관계사절 대 쓰는 거죠. 근데 관계사절 대 뒤에는 주로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이 대시 받아오면서 명사 역할하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사절의 대신 명사절의 대신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관계사절처럼 이 대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시를 붙여서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서 명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절은 명사니까 명사자리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대절은 명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한 번 더 풀어 써주는 동격의 명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관계사절이랑 패턴이 똑같죠? 명사,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절 나오면은 관계사절이랑 패턴이 똑같잖아요? 뭐를 보고 명사절인지 관계사절인지 판단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뒷문장에 그 명사가 앞에 있는 단어가 쓰여서 뒷문장을 완성한다. 그러면 관계사절. 자, 명사 있고 대시 있고 절이 있지만 앞에 있는 명사가 뒷문장에서 전혀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뒷문장에서 전혀 뭐 주어나 목적어나 어떠한 역할을 전혀 쓰이질 않는다. 그냥 뭐뭐라는 것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절 대시되는 거죠. 여기서는 관계사절이니까 위치로도 바꿔볼 수 있지만 여기 명사절이기 때문에 위치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대 대신에 위치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이. 어쨌든 이 대도 명사 뒤에 써서 동격의 명사절을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보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if하고 whether도 있어요. if하고 whether가 부사절에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if가 부사절에 쓰이면 뭐뭐라면이란 뜻이죠. whether가 부사절에 쓰이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란 뜻인데 if하고 whether가 똑같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란 뜻으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자, 얘도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불확실한 내용에 쓰는 거죠. 이 what도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져오는데 얘는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로 뒤에가 확실한 내용이 나와요. 확실한 내용. 그런데 whether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확실한 내용이 나온다는 게 that하고 whether의 차이점이 됩니다.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뒤에 완전한 문장. 자, 그런데 if는요. 목적어 자리나 형용사의 보어 자리에 if, 절은 명사절로서 쓰이지만 다른 자리에는 좀 안 쓰는 게 좋겠고요. whether는 뭐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보어든지 전치사 다음 자리든지 어디든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도 쓸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그러면 잘 모르면 if보다는 whether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whether는 아무 자리에나 다 명사 역할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쓸 수 있지만 if는 주로 목적어 자리나 형용사의 보어 자리에만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사절일 때 whether는 or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or가. whether A or B 쓰든지 whether A or not 쓰든지 whether or not
A 쓰든지 or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명사절에서의 or는 선택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or는 if보다는 왜다란 거에 같이 잘 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사가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해석은 의문사에서 그대로 다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의문사 그대로 해석이 되고요. 뒤에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who는 주격 의문사죠. 누가잖아요. 그럼 뒤에 동사가 온다라는 거죠. whom 하면은 누구를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거고 what이나 which는 what이나 which는 명사 역할하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 상관없이 명사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면서 목적어가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주어가 빠진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나오든지 명사가 빠진 문장이 what이나 which 다음에 나오고요. 또는 what이나 which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What sports? What color? 해서 what이나 which는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 수식하면서 뒤에 명사가 빠진 문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ose는 소유격으로 쓰이는 거죠. 누구의. 누구 얘는 사람만 받아 여기서는 누구의. 누구의 이렇게 해서 뒤에 명사 반드시 와야 누구의가 쓰이는데 소유격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은 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의문사가 나오면 어쨌든지 간에 의문사 뒤에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의문사가 아까 우리 지난번에 강의한 관계사절에도 쓰였죠. 관계사절에도 쓰였어요. 그러면은 관계사절에 쓰이는 의문사나 명사절에 쓰이는 의문사나 뒤에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후 관계사절에서도 뒤에 동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사절이나 명사절에는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의문사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는 똑같은데 단지 관계사절에서는 명사 뒤에 후가 나왔고 그렇죠? 이 명사절의 후는 명사 자리에 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차이죠. 관계사절은 명사 뒤에 나오고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나오고 뒤에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해석은 얘는 후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와서 이 선행사를 받아와서 뒤에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명사절에서 후는 누가라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의문사 그대로 다 해석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해석이 what은 the thing which로 바꾼 거로 cut. when은 the time when.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관계 부사. 명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바꾼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때. where는 뭐하는 곳. why는 뭐하는 이유. how는 방법. 그런데 how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게 how는 the way만 쓰고 저를 쓰든지 how만 쓰고 저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것처럼 the reason why, the place where 이렇게 명사 의문사가 되지를 않고 how는 the way 절 또는 how 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the way, how 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얘네가 명사절에 쓰였을 때 뭐하는 것, 뭐하는 때, 뭐하는 곳, 이유,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라는 거는 의문사에 ever 붙인 단어고요. 관계 대명사니까 그 중에서 whoever, 그 다음에 whatever, 여기 있죠?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얘가 해석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단 뒤에 있는 문장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의문사에 맞는 문장 구조가 나와야 돼요. whoever 하면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whomever가 있는데 whomever, 목적을 대신한 whomever에서 이거 m 생략하고 whoever를 많이 쓰기 때문에 whoever가 주어나 목적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자, whoever가 있고요. whoever 뒤에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 빠진 문장, whatever, whichever 똑같이 뒤에 주어나 목적어 빠진 문장 나오고요. 해석은 whoever는 누구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에서 whatever는 대상이 막연한 것, 어느 것이든지 대상이 막연. whichever는 선택,
대상이 있고 그 중에 선택하는 거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와레바고 위체브는 문장 구조는 똑같은데 해석이 그렇게 좀 달라요. 해석이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후에버는 누구든지고. 그래서 이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후에버는 누구든지니까요. Anyone. Anyone.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사절 후로 바꿔준 거랑 같아요. 그러면은 whoever 하고 동사로 이렇게 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걸 전부, 이 관계사 뒤에 있는 거 전부 뭐뭐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형용사로 바꾸고 앞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라는 말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 whoever가 anyone 관계사 후절로 바꾼 거랑 같으니까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의미니까. 그럼 whatever는 뒤에 나온 거 전부, 뒤에 나온 거죠. 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뒤에 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해서 whatever는 anything, 그리고 관계사절 which. which ever도 똑같이 anything, 관계버, which. 이렇게 바꾼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whoever, whatever, whichever가 쭉 뒤에 연결될 때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문장이 연결되고 얘네가 주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자리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 전부 해석한다면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은 되고요. 접속사를 고를 때는 접속사를 고를 때는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라고 해석이 될 때는 whoever, 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라고 할 때는 whatever나 whichever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whatever하고 whichever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what하고 which가 형용사 쓰이는 것처럼 whatever, whichever도 여전히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whatever information, 어떤 정보든지 information, You are looking. 네가 찾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이거 뒤에 있는 거 전부 해석하고요. 네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정보든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any information 그리고 관계사절 which you are looking for 하고 간 거랑 똑같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정보든지 라고 바꾼 거랑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절이 뭔지, 명사절에서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지 한번 리뷰를 했는데요. 그럼 패턴을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첫째. 자, 첫째는 기본적으로 얘가 명사자리란 걸 아셔야 되고요. 명사자리라면 의미에 맞게, 내용에 맞게 고르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명사자를 골라주는 방법이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 주격보어, 전치사 목적어 자리가 명사자리죠. 이런 자리에 빈칸이 나오고 절이 나오면은 아, 이거 명사절이구나 해서 명사절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명사절 내에서 문장 구조에 맞는 접속사 선택. 그러니까 빈칸이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면 이렇게 이거 좀 지워보고요. 빈칸이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면 이 절에 문장 구조에 맞는 이 접속사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나 웨더나 if는 또는 의문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 절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고 또는 뒤에 a와 b, a or not a 하고 나오면 이거는 웨더밖에 없고요. 또는 뒤에가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오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 who, whom, what, which, whoever, whichever, whatever 중에서 답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서 뒤에가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은 what이나 which 형용사 역할 가능하죠. whose, 그리고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 중에서 답이 하나가 되니까 일단은 얘 명사절이네? 그럼 명사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명사가 빠졌는지, 주어가 빠졌는지, 목적어가 빠졌는지, 완전한 문장인지 이런 걸 보면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접속사,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접속사를 보기 중에서 골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다 맞으면 거기에서 의미에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that은 뭐뭐라는 것, 뭐뭐는 사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여기는 확실한 사실, 여기는 불확실한 사실. 의문사는 의문사의 뜻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what은 the thing which,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의문부사도 있었죠. 아까 의문부사, when 뭐뭐하는 때, where 뭐뭐하는 곳, 그 다음에 why 뭐뭐하는 이유 이런 해서 가능하고요. how가 뭐뭐하는 방법 해서 가능하고, whoever는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atever 뭐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hichever 뭐뭐하는 것은 뭐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으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한번 볼게요. 1번 Mr. Carter has to decide 결정해 했었다. 그러면 결정하다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을 결정해 했었다는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인데 접속사가 나오고 있죠? 의문사는 전부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접속사가 나오면서 proposal이 has better feasibility,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은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접속사 들어가면서 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decid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나왔어.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 그럼 이 자리에는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뒤에 의문 문장 구조에 맞는 걸 고르는데 프로포절이 더 나은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후하고 후면 안 되죠. 후에벌 누구든지 안 되죠. 후즈가 후즈는 뒤에 있는 프로포절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누구의 프로포절이 has better feasibility, 더 나은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가능한 한 as soon as 뭐뭐하자마자 he reviews the submission, 제출한 것들을 검토하자마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다른 예제. The workshop coordinator. workshop coordinator가 진행자가 wants to know, 알기를 원한다. know의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the employees in personal department can attend. 절이 나왔네. 그럼 무슨 절? 명사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되는 거죠. 그럼 접속사를 고르는데 the employees in personal department의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그럼 참석을 할 수 있는, 있다라는 절이 나왔죠. 이 attend는 자동사, 타동사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whether는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불확실한 내용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Whether the employees in personnel department can attend에서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가 됩니다. 3번 It remains to be seen. 자, 여기서 it는요. 가주어 it가 돼요. 보여지는 것만이 남아있다. 뭐가? 이것이 보여지는 것만이 남아있다. 얘는 가짜 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예요. 그리고 여기가 진주어가 되면은 자리,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기에서 명사절은 where as는 뭐뭐인 반면에라는 부사절 접속사, as though 마치 뭐뭐인 양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whether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라는 명사절이나 부사절 접속사 되고요. so that은 그래서 또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부사절 접속사. 그렇다면 명사절이 와야 되니까 명사절로는 C번밖에 없죠? 정답은 C번.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광고가 will draw many audiences to the concert. 콘서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두고 볼 일이다. 그 정답은 C번이 됩니다. It is difficult to say. 마찬가지로 it는 가주어가 되겠죠? 어렵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 To say,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say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say 다음에 무엇을 말하다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나오는데 the next, 다음번에 chief executive officer, 대표이사가 will be, 되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문장이 좀 뭔가 빠진 것 같죠? 사실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다음번 대표이사는 누가 되다라는 비동사의 보어가 빠졌네요. 모르니까 빠진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누가 여기에 보어를 모르니까 누가 될지니까 의문사 누가 쓰고요. 그리고 접속사는 맨 앞으로 빼는 거니까 Who the next chief executive officer will be.
누가 될지 모른다. 누가 될지를 말하는 게 어렵다. Since 뭐 때문에? The two candidates 후보자가 are both 둘 다 motivated, 동기부여되어 있고 그리고 자격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됐을 쓰면 완전한 문장에 됐쓰는 거니까 안 되고요. What은 사람인데 무엇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누가라는 C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Mr. Peck Mr. Peck이 has willingly 기꺼이 transferred 전근 갔다 to the outskirts of Seoul 서울 외곽으로 기꺼이 전근을 갔다. 그러면은 동사가 나오네. 지금 여기가 하나의 완전한 절이죠. 절인데 동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이게 무슨 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 그죠?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만들어주는 건데 미스터 팩이 기꺼이 어디로 전근을 갔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죠. 대신 명사절 만들어주면서 완전한 문장 가능하고요. 벗은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죠? Since는 부사절 접속사, 뭐뭐이니까 뭐뭐이후로라는 부사절 접속사.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주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절이죠. After 뭐뭐 다음에라는 전치사나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그럼 이 자리에서 명사절 될 수 있는 거 A번밖에 없네요. 혹시나 보기에 what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뒤에가 명사가 빠진 문장일 때 what 쓰는 거죠. 그러니까 A번이 맞습니다. 6번 The following few months 그 다음에 몇 달은 are, 몇 달은 뭐뭐이다인데 our institute, 우리 기관이 expects, 기대하는, 볼 것을 기대하는 a sizable enrollment, 상당한 크기의 등록을 over 3,000, 3,000이 넘는 매달, 와 대박이네요. 매달 3,000명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의 등록을 볼 것을 기대를 한다라는 절이 나왔죠? 그럼 이 절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걸 기대하는 때이다 라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하는 때이다. 앞으로 몇 달간은 우리 뭐 학원이 기대하는 때이다. 기대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뭐뭐 할 때라는 해석, 뭐뭐 할 때라는 해석 D번이 옵니다. 일단 what은 안 되는 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동사의 목적어 있고 C의 목적어 있고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what 안 되고요. why하고 how나 when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why는 뭐뭐하는 이유이다. how는 뭐뭐하는 방법이다. when은 뭐뭐할 때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보어자리인데 주어가 달이죠. 달.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간은 이러할 때이다 라는 이 D번이 잘 어울리는 거죠. 정답은 D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 어떻게, 왜 라고 해석을 하면 답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뭐하는 이유, 뭐뭐하는 방법, 뭐뭐하는 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명사절이냐? 그러면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패턴 2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의문사하고 whether가 명사구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하면서 명사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얘도 뒤에 문장구조를 봐야 되는데 whether하고 의문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구가 나와야 돼요. to 동사가 나오면 얘가 타동사면 목적어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whom이나 what이나 which는 목적어가 빠진 거. 왜? 얘네가 명사 역할하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에서 목적어 빠지고 투부정사만 나오는 있어야 되는데 빠지고 투부정사만 나온 이런 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what나 which는 형용사 역할 가능해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 그래서 what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명사 역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앞에 의문사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 명사 역할로 의문사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뒤에 문장구조 맞추면서 의미에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1번 Professor Jennifer, Jennifer 교수 리는 can help 도울 수 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help 목적어 원형 쓰는 단어예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럼 뭘 결정해? determine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럼 determine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job 앞 보기에 의문사가 나오고 job이 있죠? job to choose 선택하다가 나오네요.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의문사, 이면서 접속사, 이면서 뒤에 투부정사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인데 투 다음에도 뭐가 나와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면은 job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는 which하고 what밖에 안 되고요. 또 물론 얘네들은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면서 요거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which하고 what인데 여기 that은 투부정사 연결 안 되고요. 완전한 문장 연결되고 완전한 문장 연결되고 완전한 구가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A번밖에 없네요. 여기서 job을 꾸며주는 것도 그렇고 뒤에 choose 뒤에 빠져있는 것도 그렇고 어느 일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일자리를 선택해야 될지 to pursue your desired career 네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걸 도울 것이다. 이렇게 문제 고를 수 있습니다. 답 고를 수 있어요. 자, 2번 New recruits 새로운 신입들이에요. 새로운 신입들 On the assembly line 조립 라인에 근무하는 새로운 리크루트들은 had to work 일해야 했었다. The night shift 밤 근무를 했어야 했었다. For the first year 첫 1년 동안은 첫 1년 동안은 밤 근무를 했어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they 리크루트를 받는 거죠.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되 뭐가 나와요? 목적어 나오죠? 그런데 의문사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뒤에는 투부정사 나와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나올 수 있죠? 명사 역할 나올 수 있고요. The night shift 또는 day shift, 밤 근무 또는 낮 근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투부정사 연결하는 건데 힌트는 or가 있네요. 밤 근무를 일하든지 낮 근무를 일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다. or 연결할 수 있는 거. weather가 되죠, weather. 네. or 연결할 수 있는 건 weather가 됩니다. whether A or B, A든지 B든지. 그래서 이것도 투부정사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or 패턴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D번. 이 or, 이 weather가요. 시험에 자주 나더라고요. weather 꼭 챙겨주시고요. Miss Kim must decide.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골라야 되는데 or not이 나오네요. or not.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네요. 영지 안에게 a grant 보조금을 주다. 영지 안에게 보조금을 주다. 투부정사가 나왔죠? For her research 그녀 여자의 연구에 대해서 영지 안에게 보조금을 주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지 말지가 되는 거죠. 이게 or not이니까 보조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or not하고 연결하면서 투부정사 연결할 수 있는 거 정답은 weather가 되는 거죠. Whether, whether or not to give,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A번 되고요. 여기 neither는 어떻게 쓰는 거죠? Neither, neither라고 발음되는 건데 neither, neither A nor B. A든지 B든지 둘 다 아니다란 말이고 either는 either A or B. 이 either가 or랑 연결하기 때문에 either하고 whether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or not하고 쓸 수 있는 건 whether밖에 없죠. either는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A든지 B든지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or not 하고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either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A or B 하고 나왔더라도 이 whether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절을. 근데 either는 뭐 그런 건 아니죠. A하고 B를 그냥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것뿐이고요. 네, 그래서 or만 있다고 해서 weather하고 either 헷갈리지 마시고요. weather는 명사절 만들어주는 거고 또는 부사절 만들어주는 거고요.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거고 or not하고 연결해 쓸 수 있는 거는 weather밖에 없다.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접속사고 부사절 접속사 되죠. 4번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will determine 결정할 것이다.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 그러면 determine의 목적어 필요해. 무엇을 결정할지. 자,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하는지 보는데 뒤에 to select가 나오죠. 선택하다. 그 앞에 고르는 거예요. 마이크 템플리튼을 for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그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 사람을 선택을 하다라는 게 나오는데 whether는 선택을 할지 말지 투부정사 연결하면서 명사구 만들어준다 그랬죠.
투부정사 연결하면서 명사고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determine의 목적어 갈 수 있죠. 하지만 after나 that나 about은 명사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hat하고 what이 보기에 같이 있는데 that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what도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을 때 that인가 what인가? 라고 고민이 된다면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고요. what은 해석이 무엇이든 것이든 간에 얘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오는 거죠. 또는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차이가 되는 거죠. 자, KII, Telecom은 announced, 발표했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its subscriber, 구독자들이 have surpassed, 초과했다. 1 million, 100만을 after launching, 출시한 이후에 a far, 비교급 강조예요. faster, 빠른, colorful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100만을 넘어섰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 명사가 빠져있지 않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아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서 what은 안 되고요. 이거 목적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절 만들어줘야 되는데 because 명사절 아니고 while 아니고 정답은 D번. D번이 되는 거죠. Recent survey indicates. indicates가 나타내다, 뭐뭇을 나타내다고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접속사에 절이 나오고 있어요. The customers of fine food의 고객들은 선호한다. A grapefruit, 자몽과일을 to, prefer A to B 쓰는 단어에 to, a pineapple drink보다 더 선호한다. pineapple drink보다 grapefruit drink을 더 선호한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what 안 되고 여기 sorry, that을 지우면 안 되겠죠? that이 정답이 되죠? which도 명사가 빠진 문장 나오는 거고 those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what하고 which가 있을 때 what하고 which가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둘 다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 역할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뭐 명사절 만들어주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해석이 what은 무엇이고 which는 어느 것인데요. 얘는 대상이 막연할 때 what을 쓰는 거고 which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면서 선택할 때 which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what은 해석이 the thing which로 바꿔볼 수 있는 the thing에다가 관계사 which절로 바꿔봐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나 어느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what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what을 the thing which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상관은 없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러려면 좀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선행사를 포함했대.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일 때 그렇게 안 가르치고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패턴으로 쓰이는 형용사 절에서는 절대 what은 답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왜? what이 선행사로 쓰일 때는 이 명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절대 what은 관계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뒤에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다 할 때는 절대 what이 들어가는 관계사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냥 what은 명사절로만 가르쳐요. 명사절. 그냥 명사절이에요. 어차피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사 뒤에는 안 나오니까 명사절 접속사다라고만 가리키고 명사절에서 대신 해석은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쉽게. 자, 예제 볼게요. 1번. Particularly, 특별히 appeals to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예요. The patron 고객들에게 of the restaurant 그 식당 이용자들에게 어필한다. 특별히 어필한다.
그리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절이 돼야 됩니까?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가 특별히 appeals to 그럼 뭐가 빠졌어요? 주어 빠졌죠. 지금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와야 되는데 그 명사절 내에서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that은 안 돼요. why도 완전한 문장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명사절에서. 그리고 which하고 what인데 어느 것이 무엇이라고 넣어서 말이 되느냐. 안 되죠. 그것보다는 특별히 그 식당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Is it a selection of a variety of menus? 다양한 메뉴와 음식의 질이다. 해서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정답은 what이 됩니다. The thing which particularly appeals to로 바꾼 걸로 해서 뭐뭐하는 것은 이거이다. 해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2번 The brochure for the credit card의 브로슈어가 소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죠? 거기에 접속사가 나오면서 절이 나왔어요. The new users, 신입들이 필요로 한다. To know, 아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need의 목적어는 to know고 know의 목적어는 know, 무엇을 알아야 된다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유저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that을 쓸 수는 없겠죠. 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how 같은 것도 안 되죠. where도 안 돼요. 이런 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그 which하고 what. what은 막연한 대상이 which는 어느 것. 그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여기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없지요. About the benefits it offered. 제공하는 혜택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느 것이라면 뭔가가 있으면서 그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런 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크레딧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들 중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해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전치사 다음에 빈칸 절이 나올 때 요거 관계절이 될 수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강의에서 언제 공부하셨어요? 지난 전 강의? 혹시 뭐 한 달 전에 공부하신 거 아니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날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잊어버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치사 다음에 빈칸의 절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고 앞에 명사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뒤에 절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관계사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여기다 적어놨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전치사가 이렇게 묶어지면서 절 가는 거고 명사절일 때는 뒤에 있는 절이랑 접속사가 가면서 앞에 전치사가 이 전체를 받는 거고요. Once a proposal by a recruit 신입에 의한 proposal이 is complete. 일단 끝나면 proposal 일단 끝나면 it will be sent 보내질 것이다 to the manager에게. by가 나왔는데 매니저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명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의문사가 나오고 있네요. 관계사일 수도 있고 명사들 접속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에 빈칸이 나오면 이 명사를 일단 받아서 뒷문장 연결하는 걸로 일단 먼저 보세요. 명사가 일단 나오면 매니저에게 보내줄 건데 그 매니저에 의해서 그것은 thoroughly 철저히 검토가 될 것이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매니저를 받아와서 뒷문장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죠? 매니저에 의해서 it'll be thoroughly reviewed for its feasibility. 그래서 얘는 관계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을 받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by whom 해서 whom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격의 명사절 대절. 명사 뒤에 명사절 대절이 한 번 더 앞에 있는 명사를 풀어 써주는 동격의 명사절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관계사절 할 때 이 얘기도 했어요. 명사 다음에 대세 절이 나오면 뭐처럼 보여요? 관계사절처럼 보이죠? 명사 다음에 대세 절이 나오면 관계사절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관계사절이냐 아니면 명사절이냐 뭘 보고?
앞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뒷문장에서 그러니까 대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로 쓰이면서 뒤에를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관계사고.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절에 하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역할도 전혀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명사절이면 접속사는 that 하나밖에 없지만 관계사절이라면 that도 되고 which도 되는 거죠. Increasing enrollment 증가하는 등록. For the course 그 코스에 대해서 증가하는 등록이 이번 기간에 이번 학기에 그 코스에 그 증가하는 등록은 is the fact 사실이다. 사실이다. 우리 관계사절에서는 the fact 다음에 관계사 대절 나온 관계사 대절 나서 앞에 꾸며주는 이런 예제 봤는데요. 우리가 수거구로는 뭐를 많이 알고 있냐면 the fact 대절에서 동격의 대절 뭐뭐라는 사실에서 the fact 대절 동격의 대절로도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fact가 나왔다 그래서 대절이 무조건 동격의 대절 또는 동격의 대절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지난번 관계사절에서 문제처럼 이게 형용사 대절일 수도 있으니까 the fact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은 관계사 대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 대절일 수도 있다.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실이 뒷문장에서 쓰이느냐? 사실이라는 이 단어가 뒷문장에서 쓰이느냐? The course, 코스가 is well developed, 잘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인기가 있다, is에 걸리는 거죠. With the participant, 참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이라는 게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나요? 전혀 안 쓰이고 있죠. 전혀 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앞에 있는 사실이 뭔지를 다시 한번 풀어 쓴 동격의 절이 되는 거고 동격의 절이라면 대시 접속사로 오는 거죠. 자, 왜 굳이 관계사절하고 동격의 절을 구분하냐면 얘가 관계사절이라면 which하고 that 답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답이 두 개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답은 하나여야만 되잖아. 그래서 이게 관계사절인 줄 알았더니 명사 뒤에 절이 나와서 이거 아니네. 답이 두 개네. 그러면 동격의 명사절일 수 있는 거고 동격의 명사절 확인하는 방법은 이 fact가 뒷문장에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를 보면 되고요. fact가 전혀 뒷문장은 전혀 독립적인 문장이 나오네 라고 한다면 동격의 명사절이고 그러면 정답은 대시 된다라는 거죠. 자,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가 whomever도 대신할 수 있는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에서 anyone who로 바꿔볼 수 있고 whatever 뒤에 명사 생략 수식하는 형용사 가능하고요. 뒤에 불가사 명사 옵니다. 뭐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또는 뭐하는 것은 어떤 뭐뭐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whichever 마찬가지로 형용사 수식할 수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요. 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뭐하는 것은 어느 뭐뭐이든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whatever하고 whichever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whatever는 대상이 막연한 대상, whichever는 선택 대상이고 그것에 어떤 것을 그 중을 지칭할 때 whichever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orphanage는 고아원. 고아원은 요청한다. ask는 목적의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부탁하다. 사람들이 to donate, 기부하도록 부탁을 한다. 그럼 무엇을 기부해?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명사절,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요. They don't need,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Such as 장난감이나 책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Need의 목적어 나와야 되죠. 뭐뭇을 필요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면은 뒤에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역할할 수 있는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목적어 역할할 수 있는 접속사. However는 안 되고요. 그렇죠? However는 안 되죠. 명사절 만들어주지 않아요. However, 부사절을 만들어주죠. No matter how, 어떻게 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부사절일 때 however는 however often, however far, however much 뭐 이런 것도 수식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라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명사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whomever. 쓸 수는 있지만 사람을 필요로 하나요?
안 되겠죠? Where have을 부사네요.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 명사들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whatever가 되는 거죠. whatever.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는 anything, which를 바꿀 수 있죠. 그들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기부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D번입니다. 다음에 whoever하고 who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whoever하고 who가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똑같아. 해석도 비슷해. 그런데 무슨 차이? 해석이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죠. whoever는 뭐라고 했어요?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anyone who로 관계사 who절로 바꾼 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who는 그냥 누가예요. 누가. whoever는 누구든지가 되는 거고 who는 그냥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다라는 문장 전체가 명사절로 남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whoever하고 who를 해석을 해서 고른 잘 모른다. 잘 모르면은 그냥 whoever가 답이 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whoever 골라주셔도 돼요. keeps a balance 잔액을 유지한다. 300불의 잔액을 유지한다. at the Cypher's bank, 컴마.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절이 나왔죠? 주어 자리에 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 돼야 되고 그럼 명사절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whoever, who, whatever, what이 명사절 만들어주고 그리고 명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건 다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가 keep이야. 300불의 그 잔액을 유지하다, 그 은행에. 그러면 누가, 사람이 유지하는 거죠, 사람이. what은 일단은 안 되겠죠. 무엇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300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ever하고 who 둘 중에 고르는 건데 whoever는 anyone who keeps a balance하고 가서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해서 얘는 이거 전체를 누구든지로 anyone으로 바꾼 거랑 같고 anyone으로 바꾼 거랑 같고요. 그 300불의 잔금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not be charged 부과받지 않는다. 어떤 서비스 fee도 그 은행에서 부과받지 않는다. 그게 A번이고요. B는 누가 300불의 잔액을 유지하는가 라는 문장 전체가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누가 300불의 잔금을 유지하는가가 서비스 피를 부과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그냥 whoever하고 who, whichever, which 이렇게 고른다면 whatever, what 고른다면은 ever가 들어간 게 답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whichever, which, whatever, what하고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Since these are promotional drinks, 이것이 판매용 음료이기 때문에, 아니 판매가 아니라 판촉용, 판촉용 음료이기 때문에 since 뭐뭐 때문에 you can give these, 이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o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죠?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접속사의 절이 나왔어. 접속사의 절이 나왔죠. 그러면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되죠. 전치사의 목적 명사 나왔는데 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이고요. 네가 원한다. 뒷문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빠졌죠. 목적어. 그러면은 목적어 역할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거니까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what은 안 되고 whatever 안 되고 whom하고 whomever가 남았는데 잘 모르면 whomever 고르라고 했죠. 자, whom하고 whomever가 나왔는데 whom을 써버리면 to whom you want는 네가 누구를 원하는지 네가 누구를 원한다에게 준다. 네가 누구를 원하는가에게 준다. 이런 거고요. whomever는 anyone who you want잖아. anyone who you want. 네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에게 준다.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photos shows best. 사진들인데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들이죠. The harsh 어려움을 아이들의 in the third world country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그러면 이거 주어 자리에 절이 나온 거죠. Will be given the national award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명사절을 만들어주는데 얘 however는 명사절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역할로 들어가야 되나요? Which나 whose나 which 중에서 whichever나 whose나 which 중에서 무슨 역할? 지금 여기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죠? 사진이 보여준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라면 어느 것도 지금 ABC밖에 명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가능하죠? 이 for를 꾸며주는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소유격이나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A번이 들어가면 어떤 해석입니까? A번이 들어가면 whichever, 어떤 사진이든지 any photos which shows best 하고 하는 거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사진이든지 그 사진들이 상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Whose는 누구의 사진이 보여주는지가 상을 받는다. Which는 어느 사진이 보여주는지가 상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A번. 어떤 사진이든지 보여주는 사진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접속사 또 마찬가지로 명사절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떤 거와 비교해서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어가 일단은 뭐 등유절도 했고 부사절도 했고 그리고 관계사절, 명사절 공부를 했지요. 관계사절, 명사절 뭐 이런 거 공부를 쭉 했는데 이런 연결어가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건강하시고요. 다음 만날 때까지.